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비호감인 여자 특징. 비호감인 여자 특징 뭐가 있어요? 비호감. 저는 여자는 다 좋아해서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여자를 호감 비호감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품평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저 비호감의 남자 특징을 하나 하죠. 남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. 자신의 이미지를 올린다. 이런 새끼들이 제일 쓰레기예요. 아니에요. 이미지 메이킹 때리자. 까보면 제일 쓰레기예요, 진짜. 자. 인정. 첫 번째, 남을 평가하는 여자. 오빠, 비교자 봐. 다리 엄청 굵어. 종아리 알이 왜 저렇게 많아? 전에도 어때? 완전 별로지 않아? 전에는 구두도 못 신어. 너는 안 굵어서 다행이겠다. 당연하지. 뭐야, 전 키가 왜 이렇게 작아? 난 딱 오빠만큼 좋은데 오빠가 작은 사람 진짜 너무 싫어. 남들은 느껴지지도 않고. 근데 우리 딴 사람들 말고 이제 우리의 집중을 해보자. 알겠어. 뭐야 저 남자? 옷에 저런 걸 입었어? 야, 저 남자 내가 봐도 그지 같다. 진짜? 다큐도 싫어. 남을 쉽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. 백반양반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남한테 다른 남을 뭔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맨 처음에는 그냥 듣다 보면 저렇게 하다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같이 나쁜 사람을 만들기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일단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 남을 평가하는데 나는 평가를 안 하겠어? 뒤에서?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엄청 안 좋은 것 같아. 이건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두 번째, 불평불만이 심한 여자. 아 짜증나. 아 짜증나. 왜 배고파? 아, 날씨가 너무 덥잖아. 덥네.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아 어떡하면 진짜 맥주 색깔도 왜 이래. 아 맘에 안 들어. 자 이거 아 이건 더 맘에 안 들어. 말 걸지 말고 가만히 있어 좀. 아, 가만히 나 지금 기분 안 좋아. 왜 가만히 있어?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 진짜 가만히 있어?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. 아 왜 화났는 거야? 어 몰라 짜증나. 그냥 다 짜증나. 오빠 생긴 것도 짜증나고 지금 날씨도 짜증나고 맥주 색깔도 맘에 안 들고 지금 다 짜증나. 왜 짜증나지? 그냥 다 짜증나. 좀 덜 짜증나나? 아 짜증나. 오 짜증나. 시도 때도 없이 짜증내는 여자. 아 온갖 짜증이 가득한 사람. 아 근데 이거 실제로 있다는 게 문제야. 주변에 맞아, 있다는 게. 당해보신 것 같아요. 뭐야 뭐. 존재 자체가 짜증내는 거야. 내 존재 자체가. 어떡하려고 나한테. 가만히 있어도 짜증을 내고. 아 전 이런 여성은 못 만나. 일방적으로 화내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해. 저는 드센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짜증내면 저도 이 사람인지 짜증이 나가지고 냉정하게 해요.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한테. 원하는 거 얘기해봐 해줄게. 어떻게 할까? 이렇게. 이런 여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만약 여자친구가 아니라 짜증나요. 오, 저 사람 못 짜증... 만나겠다. 비호감. 인성! 예를 진짜... 들어서 재열 오빠가 데리고 온 여자가 그게 짜증내는 여자야. 그럼 어때? 어떡해? 아 나가자마자 개쌍욕 할 것 같은데? 야 세 번째, 자기 이야기만 하는 여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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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찍 좋네요. 네. 아 저는 봉골레 파스타 좋아하고요. 그 까르보나라 피자 좋아하는데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두 개 시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. 아 그럼 네. 그걸로 먹을까요? 아 네 그걸로 네. 시키. 오빠 파스타를 좋아해요? 이거 피자를 좋아해요? 저는 아 저는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아... 이쪽으로 할까요? 네네 파스타 하세요. 네. 아 오빠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?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. 네. 먹을게요. 네. 아 저기 오빠 근데 네네네. 있잖아요. 네. 제가 어제 무슨 일 있었냐면 제 네. 회사에 네. 그 정부장이라고 있어요. 네. 아 예민충이에요 진짜.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저 미치겠어요. 아, 진짜 아 너무 힘들어요. 그렇구나. 오빠는 그런 힘든 일 없어요? 아 저는 아 진짜 저 정부장 때문에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빠? 그럴 때는 아니 잘... 시도 때도 없이 짜증내고 그냥 찢어져요. 아 일단 하는 짓도 네. 너무 짜증나는데 얼굴 너무 짜증나게 생겼어요. 어떻게 너무 까매요. 아. 불끄면 안 보여요 그 사람. 뭐 옷 없으면은. 자, 저는 오늘 소개팅을 하러 왔던 건지 상담하러 왔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잘. 에이. 오늘 연장근무한 느낌? 뭐지 이 사람? 갑자기 부장님 얘기를 한다고? 이런 느낌? 맞아. 근데 되게 많아요. 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. 지 얘기만 그냥 잘 들어주는 제스처를 한번 취하면 혼나가지고 저는 그럴 때 조금 아 얘가 평소에 외롭구나 말할 사람이 없구나 라는 조금 책임지심을 느끼면서 들어주긴 해요. 근데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말해놓고 아 남자 스타일 별로였어 오 쉣! 이러면 진짜 개어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난 나가서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평가당하고 이미 난 끝나있고 아 최악이다 최악의 여자. 와 그게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 나 걔 별로더라 근데 걔는 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았어 약간 쉣! 퍽킹 쉣! 네 번째, 더러운 여자.
나 타 볼래? 아, 야, 너 뭐해? 왜? 뭔 냄새 나는데? 우주해. 어? 두부 냄새. 야, 더러워. 야, 뭐가 더러워? 하지 마. 시원해. 시원하다고? 야, 이거 달라, 같이. 아! 어, 우주해. 와. 할래 그러면? 아! 아! 진짜 맞다. 아! 아! 이거 진짜! 상극이 아니야. 상극이 파괴됐습니다. 연기를 하던 도주 실존 인물이 나타나셨어요. 아, 집 안 치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. 나는 괜찮아. 근데 이게 약간 여성분들마다, 물론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들에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있어요. 진짜 깔끔 떠는 애가 있고 좀 안 씻는 애가 있고 한데, 저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더러워봐야 나도 네, 얼마나 더럽겠냐, 저는 사실 납득 안 돼요. 저는 발냄새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. 저도. 왜냐면 남자랑 여자랑 그 나오는 몸에서 호르몬이 다르잖아. 그냥 하루만 안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, 여자는 하루 안 씻는다고 남자들만큼 냄새 나지 않잖아. 그렇고 그만큼 못 본 것 같아. 근데 저는 혹시 있어도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걔 비호감? 다섯 번째, 싸움을 만드는 여자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. 네. 네. 저기요. 따뜻한 거. 왜 따뜻한 게 나왔어요? 아, 그거 바로 그거 아이스 만들. 어, 아니야, 아, 괜찮아요. 저 그럼 오빠 가만 있어 봐. 왜? 아, 진짜 뭐 하는 거예요? 바로 아니, 그 시간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. 아니, 아니, 그럴 수 있지. 아, 괜찮아요. 오빠. 어? 가만 있어 봐. 나 따뜻한 것도. 내가 이러려고 5,000원짜리 커피 돈 내고 커피 먹냐고. 내가 올게. 아, 오빠 가만 좀 있어 봐. 알았어. 어, 알았어. 저기요. 오빠 해드릴게. 아니, 시간을 기다렸잖아. 지금 20분 기다려갖고 커피 나왔는데. 아, 뭐야 진짜. 방해드릴게요. 아니, 영화 시간이신 거.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영화비 어떻게 할 거예요? 늦었잖아요 이미. 야, 예? 여기 점장 나오라 그래. 아, 여기 점장이세요? 네네. 알바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무릎 꿇으세요. 네? 무릎 꿇으세요. 저 인터넷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. 아, 무릎 꿇으세요. 아니, 그럴 수 하라고요. 아, 가자. 아, 교육 시키라고요. 아니, 환불 처리해드릴게요.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. 와, 개노답이다 진짜. 있어 근데 이거 막 유튜브에 올라와. 근데 없는 거 같지 않아 나도. 있어 있어. 싸움다 지나가면 뭐만 하면 싸워. 아, 나 미쳐버릴 것 같아. 저 진짜 싫어요 이런 거. 진짜 이거 다 이해해주는 편이거든요 엄청. 알바생에 대해서, 왠지 제가 알바를 오래 했었어가지고 알바생들이 실수를 해도 전 다 이해를 해주는 편인데,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. 그 냉정하게 이거는 아니잖아요. 아니긴 뭘 하냐, 인간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 싫다. 뭐 자기가 할 말을 하는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은 거라고 봐. 근데 그거 수준 이상으로 오 막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하면은 진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. 어우, 같이 지나가면 힘들어요. 전 정 떨어져요. 정 뚝 떨이에요 완전히.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그런 느낌도 받아요. 속이 좁아 보인달까?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사람이 그치. 여유가 없어 보이고. 맞아. 이 사람의 관계를 맞아. 유지할 때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? 날 포용해 줄 수 있을까? 이런 소신이 있어서 자기 할 말 하는 것과 쌈딱과는 달라요 확실히. 여자도 똑같잖아요. 지나가는데 진짜 싸우려고. 괜히 시비 걸고. 그쵸, 남자분들 막 술 먹을 집에서 오 쉣! 물 봐. 이렇게. 오늘 그래서 남자가 느끼는 비호감 여자 유형 별로 알아봤는데, 근데 이게 남녀 성별을 바꿔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남자가 심한 것도 있어요. 불평하고 지적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남자나 여자나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,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무조건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져야 비호감 소리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 저는 촬영 때 이렇게 맨발로 촬영하고. 아, 알았어.